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여기 저기 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멀리서 다 오신 분도 많네요, 그죠? 예.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 얼굴 뵈러 왔어요. 예. 어디 그래 빨리 내려오는데? 서울, 서울. 서울? 마음이 급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출발. 저 잘. 토요일 오늘 2월 9일 행사 일정이네요. 선생님 3층? 3층 공. 그림 그리기 좋은 날. 내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인데 저 걸음도 잘 못 걷고 말도 잘 못하고 밥도 잘 못 먹는데 화려한 옷 입고 화려한 자동차 내가 타고 다니고 그거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그 이 공통된 이 명암, 즉 말해서 이거 소묘라 보시면 돼요, 소묘. 예. 쉽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니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그림 하나, 내가 멋진 그림 하나, 이쁜 그림 하나 오늘 가져서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내가 하나를 알고 가져가는 게 이 그림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참여해서 직접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거 사실 제가 별표를 한 개 했는데 알고 보면 여기 점이 엄청 많아요. 별이 끝까지 있어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정말 중요해요, 이거요. 예. 댁에 가시면 반드시 테스트를 해볼 게 물감을 이렇게 쫙 짜면요. 예. 짜면 이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보세요. 사진을 찍어서 우리 휴대폰에서 보면은 편집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편집에서 흑백으로 바꾸기.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아, 여기 빨강보다 여기 빨강이, 아니면 여기 버밀리온하고 셉그린하고 진하기가 흑백으로 봤을 때 진하기가 똑같은지 어떤 게 똑같은지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리고 물을 탔을 때에는 또 어느 게 진한지 흑백으로, 무조건 흑백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요. 색채를 보면 안 돼요. 흑백으로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흑과 백에 대한 논리가 먼저 명암에서 이루어져야, 아, 이 정도 빨간색에 이 정도 물을 타서 어느 정도 진하기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맞는 명암이 들어간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오늘 핵심은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중요치 않아요. 만약에 뭐 그게 원하신다면 그냥 편안하게 오늘 돌아가시고 제가 그려서 보내드릴게요. 어때요? 정말 오늘 중요한 걸 가져가셔야 돼요. 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서서히 지나면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좋아서 잘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잘 그리게 되냐면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고 관찰을 해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많이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많이 그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이걸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이걸 하고 열심히 하는 거 틀려요. 수국에 여기 뭐가 있어요? 꽃송이. 꽃송이 있죠. 예, 예. 꽃송이 안에 여기 무엇이 있어요? 예, 요 명암이 있잖아요. 예. 그게 햇빛 쨍한 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흐린 날 찍으면 명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명암 없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암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는 봐요. 명암이 어떻게 돼요? 저 조금만 밝죠? 여기 다 어둡죠? 그럼 뭐 사진 보고 보면 다 시커멓게 칠할 거잖아요, 그죠? 왜? 시커멓게 다 안 칠하고 밝은 데를 또 어느 정도 남겨 많이 두고 또 어두운 데 남겨 두고. 예. 알고 보면 이 명암법이라는 것도 비율이 있어요, 비율.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체에서 밝은 건 3분의 1, 중간 3분의 1, 어두운 거 3분의 1. 그 다음에 원기둥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돼? 밝은 거 중간 3분의 1. 육면체에서도 이렇게 다 3분의 1씩 있어요. 명암. 그래서 이 명암이 역광이 오든지, 그 다음에 정면에서 순광으로 오든지, 척광으로 오든지, 다 명암이 3분의 1씩 이 양이 차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림을 볼 때. 대체적으로 밝음이 좀 많고, 중감이 또 많고, 어둠이 많고, 이렇게 3분의 1씩 명암이 주어진 게 제일 좋은 빛이에요. 왜? 왜 제일 좋은 빛이죠, 그게? 양감을 표현하기 쉬워요. 예. 양감을 나타내기가. 입체감을 나타내야 공간감을 나타낼 수 있고, 공간감을 나타내야 예, 원근법도 나타나고 질감도 쉽게 표현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명암법에는 이런 또 비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암법에는 엄청 많아요. 가지가 지금 요거 지금 가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 가지가 수천 개, 수백 개 막 응?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수채화 물감을 그 검정색 물감 있잖아요. 아니면 먹도 좋아요. 그 단색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수채화를 그려보신 적 있어요? 한 가지 색만 가지고.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 흑백 논리. 결국 그거는 명과 밝음과 어둠과 표현해야 돼요. 결국 명암법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도 넣고 또 중간에 핑크색도 넣고 어떻게 그걸 해요? 명암도 모르고 이제 색채만 막 넣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자꾸 뭘 지장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약한 부분에 항상 뭐든지 이렇게 다 보완을 하려고 감추려고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림에서 그런 걸 감추려고 해요. 그게 잘 안 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명암법이란 거.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또 있어요. 양감. 입체감, 덩어리감, 그죠?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형태와 명암이 합쳐져야 돼요. 예. 사물 표현에 있어서. 예. 근데 형태는 잘 그려놨어요. 지금 이거는 A 플러스. 자, 명암은 막 이상해요. 이거. 예. C. 아니 F 네, 어때요? 이거 두 개가 A 플러스가 돼야 이 사물 표현이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명암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명암이 명암 표현이 잘 안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양감이 안 났다, 입체감이 안 난다, 이거 평면이야. 정 말해서 너는 톤이 부족해라고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게. 명도의 단계가 제대로 안 났다. 예. 예. 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점점 어둡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 이렇게 둥글게 입체감이 나구나. 아, 그렇네.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색채가 화려하다. 너무 눈에 튀는 것 같다. 그거는 위에 덧칠해서 얼마든지 채도를 낮게 할 수 있어요. 새 옷을 더럽게 만드는 건 쉬워도 더러운 옷을 세 개의 새 옷으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거가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 맑은 수채화는, 이게 점점 좋은 이 성능을 발휘하는 기계가 되면 될수록 맑아지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터치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터치를 넣는 방향은 결국은 그 명암에 맞춰서 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터치가 들어가지게 돼 있어요. 그 명암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꼭 그런 터치를 넣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급급하거든요. 배경에 어떤 연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대상보다도 대상은 따라서 어떻게든 한다고 하더라도 배경 처리 때문에 제가 그린 대상이 주제가 더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좋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그리면 여기 똑같이 배경을 하라서 배경을 전체 화면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선생님 그림 보면은 비우고 채움이 색의 강약도
들어가가지고 그런 효과가 제일 궁금했어요. 배경. 아까 조금 전에는 배경의 그 진학이 정도를 이야기했다면, 예, 배경에 있어서 연출, 예, 좋아요. 예. 여기 대안은 상징도 있을 거고 기호도 있을 거고, 그죠? 예, 여러 가지 그 형태도 있을 거고, 예, 색채도 있을 거고, 그죠? 질감도 있을 거고. 그 여기다 이런 걸 연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봐요. 공유를 해요. 공유. 예, 공유. 어떤 공유를 하게 되냐면 어차피 이거는 명암에 관련된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색채가 있잖아요. 컬러. 예. 색채를 공유를 하면 돼요. 즉 말해서 이 빨강이 이렇게 빨간 거, 노란 거, 뭐가 있어요 또? 약간 하얀 거, 좀 핑크색 이렇게 있다면 이런 색채들을 배경에다가 삽입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삽입을 해야 돼요? 뚝 끊어지게 삽입을 해주면 눈에 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르기 전에 그 색을 살짝 넣어주면 그 어두운 색들하고 그 배경의 색이 싹싹 묻히겠죠. 이 색이 여기 들어가고 이 색이 여기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예. 그러면 이하고 이하고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겠죠. 색채 공유. 그리고 터치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둥근 형태의 터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곡선들이 많죠. 그러면 이것도 붓터치를 이렇게 좀 둥글게 이렇게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터치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라인들하고 이런 라인들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형태에서도. 예. 이런 경우 이렇게 그린다고 할 경우 예. 이 배경색을 먼저 칠해요? 아니면 이 꽃을 먼저 칠해요? 잠깐만 볼까요? 여기서는 배경을 먼저 칠해요? 꽃을 먼저 칠해요? 답이 없어요.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여기에 밝기가 이 배경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밝죠? 밝은 물체일 경우에는 배경을 먼저 하는 게 편해요. 네. 왜? 배경을 이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이 어둡기를 배경에 맞춰서 여기 어둡기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이걸 먼저 막 하다 보면 이게 진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이 배경보다 눈에 튀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 이것도 밝게 좀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연하게 넣게 되면 이게 묻혀버리거나 아니면 엄청 진하게 넣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상대적으로 이거를 내가 맞춘다는 거죠. 너가 화가 많이 났어?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왜 그래? 하고 이렇게 좀 맞춰주는 거죠. 되게 기분 좋으면 막 야 너 왜 그래 웃어? 하고 막 때려주도 그냥 맞았다는 느낌 만들잖아요. 그렇게 맞추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게 상황에 따라서 맞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연한 색부터 칠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기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명암을 하다 보면은 예. 자꾸 거기 이제 명암을 그 색연필에서는 연한 색부터 밑색을 다 깔아놓고 하지만 예. 또 유화에서는 진한 색부터 칠하지만 예. 이 수채화에서는 연한 색부터 하게 되면은 명암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이 자꾸 칠하게 되면 진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탁하게 된다고 색깔이 수채화는요 투명 수채화가 있고 불투명 수채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투명 수채화예요. 투명 수채화는 왜 투명 수채화예요? 투명 수채화가 왜 투명이에요? 투명도 수채화라고 사실을 말해야 되죠. 투명도 왜 투명도가 그게 어느 정도 투명한 게 따라 선글라스도 진한 선글라스, 좀 연한 선글라스 틀리죠. 진한 선글라스 쓰면 어떻게 돼요? 약간 해질 무렵 좀 껌껌한데 진한 선글라스 끼면 가다가 돌멩이 걸려 턱 넘어지죠. 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명도 수채화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냥 우리가 투명 수채화라는 게 투명도 그게 단계가 있어요. 어떤 거는 진하게 하면은 칠을 했을 때 밑에 색이 안 보이잖아요.
연하게 하면 칠했을 때 밑에 색이 보이잖아요. 그 투명하게 밑에 게 보인다 그래서 투명 수채화. 예. 투명 수채화는 밑에 게 칠을 했을 때 보이는 게 투명 수채화니까 자꾸 칠을 하면 칠을 할수록 밑에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겹쳐져 가지고 여러 색이 겹쳐지게 되면 되게 탁해지는 거죠, 그게. 물감도 지금 여기에 30몇 색을 똑같이 이 색 조금, 이 색 조금, 이 색 조금 해갖고 30색을 다 섞어봐요, 색을. 그러면 회색이 나와요. 그만큼 색을 많이 겹치게 되면은 무채색이 나오기 때문에 색이 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나는 다시, 아, 너무 색이 탁해진 것 같아. 다시 빨간색을 칠한다? 안 돼요. 안 올라와요. 왜? 투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는 불투명을 올려야 돼요. 예, 네, 불투명 수채화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포스트 칼라처럼 이렇게 진한 거 있잖아요. 칠을 했을 때 밑에 게 아예 안 나타나면 내가 만드는 색 칠했을 때 그대로 나타나죠. 불투명이니까. 그 투명 수채화는 절대적으로 맑은 색에서 원색에서, 그죠? 탁색으로 가기는 쉬워도 탁색에서 원색으로 오기 정말 힘들죠. 이해가 가세요? 네. 화장도 있잖아요, 이게. 약간 살짝, 살짝 칠하면 어떻게 돼요? 투명한 거잖아요. 투명 이거 화장이에요, 사실은. 그거 저기 뭐야 엄청나게 진한 거, 그 뻑뻑한 거 칠하면은 아예 주근 깨는 거 아예 안 보이잖아요. 완전 칠해버리면, 그죠? 완전 불투명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 수채화를 하는데 불투명을 칠하게 되면 맑게 할 수 있는데 불투명을 안 하잖아요. 그게 원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재료에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투명 수채화의 재료는 그 미디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미디움을 안 쓰면은 이제 알료가 막 갈라진다든지. 예. 그래서 재료의 특성상 그래요. 그 유화도 보면 오래되면은 막 보면 자세히 보면 막 이렇게 땅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졌더라네요. 그죠? 오래된 거 보면요. 그런 거 보신 적 없어요? 네. 이렇게 하나만 그릴래, 나. 나 어려워. 나 한 송이만 제대로 할래, 오늘. 아니면, 야, 그래도, 어? 아빠, 엄마, 아들, 나 세 개 정도는 그릴래. 응. 아니면, 나는 조금 작게 그리더라도, 응. 나 막 많은 게 좋아. 자, 선택하셔도 돼요. 이 중이가 커서 두 번째로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제일 알 그거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네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이야기니까.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또 그 이야기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제 좀 한번 침 꼴딱 삼킬게요. 그 말도 하시고요. 이제 자 붙들을게요. 그 말도 하시고. 이제. 예. 아, 제가 이 서울에 저기 춥다 그래가지고 이러 있군요. 오, 지금 막 웃으세요. 예. 뭐를 벗으라고요? 하나도 안 돼. 왜 그러지? 저한테 선택된 거예요. 거기서 집안에서 왕이 왕. 예. 가정에서 왕이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대통령이 있고 뭐 서울에는 시장이 있고 제일 직급으로 이제 계급 사회에서 그걸 따진다면 그렇듯이 우리도 수국에서도 뭐가 있어요? 왕. 제일 왕. 예. 왕이죠, 왕. 예. 이 왕은 주제예요. 왕이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국을 그리는데 수국이 하나는 크고 대 작은 거는 중, 소. 이렇게 해야 되지. 대 하면 좋겠어요. 대, 중, 소 하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예. 그리고 크고 작고 더 작으니까 원근감도 생길 거고. 크기에 대한 원근감이 먼저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이 구도의 위치는, 이 가운데에서 황금 분할 비율이라 그래서, 이렇게 1대 1.618 비율입니다. 1대 1.618 비율. 요 비율. 그리고 요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율. 그리고 여기 비율. 자, 어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여기. 예. A,
B, C, D. 이 네 곳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해서 이 왕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곳에다가. 어디에다가 왕을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왕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왕. 아, 선생님, 저는 여기 왕 별로 자리가 안 좋습니다. 아, 저는 왕을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을 이렇게 넣는다는 건 뭐예요? 이 자리에다가 항아리를 넣고 이 항아리에다가 저는 이렇게 꽃을 많이 담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항아리하고 꽃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에 딱 놓이게 됐어요? 황금분할 비율 위치에 놓이게 되죠. 네. 이 구도를 잡으셔야 돼요. 사진에 보면 이 위치에 안 있고 정 가운데 있거나 너무 이쪽 가 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임의로 좀 옮겨서 그리면 돼요. 네. 아유, 저는 뭐 사진 있는 대로 할래요 하면 그러셔도 되고. 네. 자, 흰색이 많고 어두운 색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흰색과 어두운 게 같이 있죠? 네. 그곳이 이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개 비을 때 눈에 튀잖아요 지금. 지금은 꽃을 떠나야 돼요. 네.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럼 자,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니까 이곳이 튀게 돼 있어요. 이곳보다는. 그러면 튀는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채도는 떨어져야 되겠죠? 여기는 채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갛고 여기는 덜 빨갛고. 대신 또 명도도 낮고.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입체감을 주는 거죠. 자, 이걸 마르는 동안 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르는 동안 위로 올라가는데 밝은 데는 이게 지금 물이 말랐어요. 지금 아까 너무 적게 뿌려가지고 이곳에 제가 물을 또 조금 더 뿌려볼게요. 자, 이곳에 왜 물을 뿌리게 되냐면 요런 현상 있죠. 요런 현상 갈필. 예, 물감이 모질라가지고 가난해서 나타나는 현상. 예,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여기 하게 되면 이런 느낌 좋지 않은 기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밝은 색을 또 이렇게 여기도 흰 글을 남겨야 돼요. 여기도 더 하이라이트가 있고 조금 어두운 게 있고 여기도 하이라이트가 있고 더 어두운 게 있고. 이곳은 전혀 빛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이 아들은 빛을 받는데 빛을 받는 애들인데 이 아는 많이 받고 이 아는 조금 덜 받고 그거 차이예요. 어때요 이게? 제가 수국을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한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지. 그러면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흑백으로 변환하기가 탁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흑백을 따로 저장해놓고 컬러하고 흑백을 저장할 때 흑백에서 명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돌아가셔서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 이 붓으로 지금 무작위적으로 막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지금. 네. 그럼 지금 일단 다른 부분에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일단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아, 이거요? 아니에요. 동공 해도 돼요. 이거 가지고 해도 돼요. 대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다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상 나타나다 보면 그걸 보완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예, 그냥 동공 부스 해도 됩니다. 예. 예? 보라색 좋아하세요? 텔레토비 옛날에 많이 보셨구나. 자, 그럼 이런데. 보라색이 갑자기 들어가면 붉은색 계통의 수국인데 보라색이 갑자기 여기 많이 들어가게 되면 튀죠? 네. 이렇게 어둠과 밝음의 중간 정도 되는데 이런 데에 살짝살짝 조금씩만 삽입하면 돼요. 거칠어요. 주먹밥보다 더 거칠어요 지금. 그죠? 여기서 자꾸 이제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밝은 거 중간 어두운 거 밝은 거 중간 어두운 거 밝은 거 중간 어두운 거. 그리고 이 애를 세 번을 손대면 얘는 몇 번 손대야 돼요? 한 번만 손대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 애는 놔두는 거예요. 이 애 두 애만 이제 손을 대 들어가는 거죠. 왜? 이 애하고 이 애하고 차별을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막 요 한 번 손대면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그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다가 붓을 놓고 뒤에 나와서 이렇게 또 좀 봐요. 이렇게. 예. 아, 어디 쪽을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너무 내가 그것만 하고 있지 않은가.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된다고 뒤에 나와서. 왜 다른 선생이나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아, 언니야, 이거 너무 진한 것 같아. 막 그러면 어, 그래? 하고 그때 나와서 보고 어, 그렇네. 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주 뒤에 나와서 보시고. 꽃잎과 꽃잎 사이 안에 이렇게 계속 이제 이게 제가 꽃잎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임의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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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밝은 부 여기서 밝은 부분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육면체잖아요, 그죠? 예, 각면체. 예, 자, 이 애를 30등분을 잘랐어요. 선으로 나타나요. 즉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 이렇게 있는 부분만 잡아내는 게 그림자, 그늘 그림자를 이용한 입체감이거든요. 이거 여기서 유심히 보면은 이거를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거를 예?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거를요.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밝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점선을 해볼게요. 여기 밝은 거. 예. 그죠? 맞죠? 그러면 자 이렇게 꽃잎을 칠했어요. 자 그럼 요 위에 꽃잎이 하나 더 있어요. 꽃잎을 한 개 더 그리게 되는데 이게 뭐가 있어요? 흰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흰선은 무슨 선? 아니지, 여기 있어. 점선. 예, 흰 거는 점선. 자, 흰 거는 점선이에요. 점선은 가상의 선이죠. 가상의 선은 놔둬야 돼요. 칠하면 안 돼. 그래서 흰 선이 이렇게 여기서 색을 중간에서 밝은 부분으로 갈 때는 무조건 덧칠 때는 요 두께가 있어야 돼요. 밝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꽃잎의 두께. 그렇다고 꽃잎 두께를 흰 선을 엄청 두껍게 남기면 어떻게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햄을 한 50개 얹은 거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얇게 해야 되죠, 그죠? 꽃잎이 얇잖아요. 예. 자, 여기 칠할 때 연한 색으로 흰 선을 남기는 거죠, 그죠? 하얀 선들이 약간 보이죠? 이게 살아나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이게. 예. 이렇게 또 해주고 여기에 가운데 여기에 이 지금 진하기 있잖아요. 이거. 이 진하기보다 조금 덜 진하게 해서 또 여기에 또 꽃과 꽃 사이를 또 넣어줘야 돼요. 덜 진하게 해서. 이렇게. 네. 자. 여기도 꽃을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여기도 얼마든지 내가 꽃을 분해를 해 나가면 돼요. 얼마든지 내가. 분해를 하면 이게 또 꽃잎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또 분해를 하면 또 이만큼 또 꽃잎이 되는 거예요. 예. 문어 있죠, 문어. 문어에다가 옷을 입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안에는 허블허블 아무것도 없는데 옷만 입히는 거예요. 이게 양감이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양감이 나야 되는 거지, 이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둥글다란 느낌이 확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해. 꽃잎 한 경기보다는. 예. 흰색을 해도 상관이 없고 보라색을 해도 상관이 없고 일단 스케치하고 여기까지 일단 찍어.